웃긴 일이 하나 있었어. MBC에서 방송 심의를 풀기 위해서 그 심의실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아, 옆에 임재범 형님이 앉아 계시는 거야. 앨범이 나오고 이수만 선생님에게는 보여드렸나요? 아니요. 이수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릴 상황이 사실 못 됐었고 다른 회사를 들어가서 음반을 내고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뭐 물론 그럴수록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그때는 제가 좀 나이도 어렸고 빨리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는 뭐 마음이 급급했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렇게 다시 음악 활동을 하고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앨범을 녹음을 끝내놓고 초기 단계부터 사실 좀 제작자분하고 좀 마찰이 있었어요. 자켓을 찍을 때부터도 사실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했고 그리고 이제 Stop Drug이라는 그 노래와 뻗어와라는 노래 둘 중에 어떤 타이틀을 선택하는 데서도 부딪힘이 많았어요. 뭐 심지어는 뮤직비디오를 사실 두 곡을 다 찍었어요. 녹음을 다 끝내놓고 이제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 슬라이가 미국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스탑 드럭의 슬라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슬라이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았고 그리고 뻗어봐 에서도 나와야 되는 게 맞았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고집을 확고하게 부리고 슬라이가 아니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뮤직비디오 제 씬을 다 찍고 이제 들어간 사이에 슬라이가 찍는다고 얘기를 하고서는요. 다른 분을 초빙해서 뮤직비디오를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걸로도 좀 서로 이제 마찰이 있었어요. 제작자인 박종갑 대표가 프로듀서인 저하고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계속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첫 방송을 TV가요 20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요. 첫 방을 했는데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노래 자체가 좀 흥겨웠고 일단 춤이 굉장히 특이했잖아요. 뭐 마치 행위예술처럼. 실질적으로 전하 댄서들은 약간 아크로바틱 같은 덤블링 계열의 어떤 그런 류의 안무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갖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효과를 갖고 있는 안무 구성이었기 때문에 몇 년 만에 이제 뭐 이타기와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컴백을 한 거기 때문에 환영하고 반겨주는 분위기였고 첫 방이 끝나고 뭐 제작자도 만족을 했었고 반응도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뭐 PD님이나 힙합을 하지 않는 동료들은 사실 무섭다라는 얘기를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지금 방송에 나온 노래는 정말 흥겹고 신나는데 아 앨범을 다 들어봤는데 아 이건 너무 무서워. 아 자켓을 왜 이렇게 찍었어? 뭐 제가 머그샷을 찍기 위해서 머리를 일부러 삭발을 했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범죄자처럼 그 이제 그게 컨셉이었으니까 그렇게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 자켓을 본 동료들이 아 너무 센데 뭐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PD분들 중에 한 분은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몇 곡 빼놓고 다 금지곡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앨범 이렇게 내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방송 안 하려고 앨범 낸 거야 이거 이런 분도 계셨어요. 사실 요즘 내면 크게 방송에 정지될 만한 곡들은 사실 스탑 드럭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웃긴 일이 하나 있었어. MBC에서 방송 심의를 풀기 위해서 그 심의실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아 옆에 임재범 형님이 앉아 계시는 거야. 그때 임재범 형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형님 뭐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너 방송 풀라고 지금 이제 왔다고 아 그랬던 기억이 나. 이수만 선생님이 제가 이제 93년도에 흐린 격속의 그대로 1등을 할 막바지 무렵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는 가수가 혼자 나와서 너처럼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 얼굴을 각인시키는 가수는 당분간 안 나올 거다. 3명, 4명, 5명, 6명 이렇게 그룹 형태로 나오는 가수들이 가요계를 장악하는 시대가 온다. 네가 그
혼자서 나와서 노래하는 가수들 중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걸 기억을 했어요. 뭐 저 혼자 나올 수도 있었던 부분이지만 그 97년도의 시대라는 게 그 아이돌 그룹의 전성시대였어요. 그 시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는 없었고 그런 부분이 이수만 선생님한테 93년도에 들었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어요. 뭐 현진영, 슬라이, 이탁 이렇게 셋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IWBH에 와와가 없었잖아요. 사실 와와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백댄서들도 IWBH였어요. 또 물론 아이돌은 아니지만 어떤 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어떤 가요 시장의 패턴을 살짝은 따라간 거죠. 아, H.O.T 같은 경우는 뭐 H.O.T 1집 앨범에 보면 엔지니어링에 제 이름이 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었고 장우혁 씨나 희준 씨는 굉장히 또 가깝게 친하게 지냈고 뭐 신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을 때 없었던 팀이었지만 방송 활동을 하면서 민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민우 씨 때문에 곡도 신화에게 곡도 주고 SES를 내가 한번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만났는데 뭐 너무 반가워하고 그래도 이제 SM의 또 선배였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는 나는 사실 SM에 잘 없었죠. 밖에서 선배로서 대우를 잘 해줬고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동방신기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제가 재직하고 있을 때에 없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친구들 모두가 다 한솥밥을 먹고 있는 동료처럼 대해줬었죠. IWBH 활동을 정말 진짜 나도 재밌었고 우리가 추구하는 갱스터 힙합을 메이저 매체에서 보여주진 못했지만 언더그라운드에서 이제 그 뭐 스탑 드럭이라든가 스탑 에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매니아들이 많이 생겼었고 최근에 안 거지만 쌈디 씨가 IWBH 앨범을 소장하고 있다고 저한테 인증샷을 찍어 보내줄 정도로 그 뭐 힙합 씬에서는 굉장히 뭐 나름 선전을 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공중파에서 활동하는 부분은 이제 뻗어와란 곡으로 사실 대중성이 더 있는 뭐 댄스에 가까운 음악으로 이제 활동을 했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방송 프로에 출연을 했고 뭐 공연도 많이 했어요. 뭐 아무튼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탁 씨가 이제 그 비자 때문에 미국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탁 씨를 악기랑 이제 짐을 좀 챙겨서 공항 앞에 내려줬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저도 몰랐죠.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연락도 안 됐고 제작자인 박종갑 대표하고 좀 트러블도 있었고 팀을 해체하겠냐라고 이제 박종갑 대표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길래 해체하시라고 이제 얘기해서 해체가 됐죠. 근데 그 해체를 할 당시에 거기에 관련된 관계자들은 이 방송을 보면 알 거예요. 본인들이 더. 저는 이제 해체라는 수순이 이탁 씨와 관계가 나쁜 것도 없었어요. 뭐 싸운 적도 없고 그리고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이탁 씨하고 트러블이 생긴 적도 없어요. 원래 이제 예당에서 제 솔로 음반을 계약을 하기로 돼 있었던 건데 이제 제가 팀을 하겠다라고 권유했고 제가 받는 계약금을 타기한테 나눠줬어요. 제가 그리고 뭐 이탁 씨가 IWBH 하기 전에 사실 다른 제작자하고 이제 계약이 돼 있어서 타기 씨를 계약한 회사에서 데리고 와야 됐고 그 조배숙 변호사님이 지원해 주셨던 제작비가 타기 씨가 계약했던 그 회사의 계약금을 반환을 하는 용도로 쓰였어요. 뭐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서로 뭐 트러블이 생길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탁이 없이 이제 다시 밤무대를 출연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심부전증과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제 뭐 거동을 거의 못하시고 활동을 못하시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매달 병원비를 또 약값을 대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밤무대를 뛰기 시작했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실 그 멘탈이 막 거의 다 나갔어요. 왜냐면 갑자기 그 환경 자체가 또 확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제 굉장히 허무했고, 무언가 저는 이제 날개를 필 것이다, 이제 비상할 것이다, 이런 기대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중에 문제들이 겹쳐서 또 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밤무대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허망하고 허무한 어떤 뭐 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엄청 방황했던 것 같아요. 밤업소가 어쨌든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대에 올라가면 어떤 무대든 열심히 하고 즐거워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무대에 올라가는 느낌이랄까? 제가 가수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도 많이 겪었지만, 항상 무대에 올라갈 때는 관객이 얼마가 있든 그 무대가 어떤 무대든 굉장히 즐거운 마음에 행복하게 노래 부르면서 그 시간을 제가 막 누리면서 공연을 하고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시점은 굉장히 제가 뭔가를 그냥 때우기 위한, 아 이거를 올라가서 그냥 이 시간을 때우면 돈을, 나는 돈을 받으니까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자연스럽지 못한 어떤 활동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앓고 있었는데, 이제 공황장애라는 게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사실 그 시점에 많이 느끼게 됐죠. 그 나이트클럽 음악이 팍팍 큰 소리로 나는 그 복도에 갑자기 암전된 것 같은 느낌에 이제 그 복도를 확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내 심장에 손을 넣어갖고 이렇게 쥐어짜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숨이 막혀갖고 그 나이트클럽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그때 정말 놀랐어요. 제가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더 불안해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더라고요. 우울감, 무기력감, 대인기피증, 그리고 심지어는 숨 막히는 이런 증상들을 안고 밤무대를 계속 뛰면서 제 아버지를 부양을 했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음반을 또 내야 되니까 이제 또 회사를 저는 찾다가, 우연하게 타기준이의 소속사였던 그 회사의 매니저를 우연히 만나게 돼요. 이탁 씨 얘기를 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들어갔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서, 아 그러면 뭐 같이 한번 뭐 해보지 않겠냐 이거 저한테 이제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강남에 이제 사무실이 이제 뭐 오피스텔에 있었는데, 악기랑 다 싸들고 그 오피스텔을 들어가요. 그분도 이제 오피스텔에서 이제 사물을 보다가 가끔씩 이제 거기서 주무세요. 저는 이제 거기다 아예 그냥 작업실을 해놓고 거기서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아예 먹고 작업을 했어요. 제가 사실 그때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접촉사고가 났어요. 이제 뒤에서 차를 받았는데, 어쨌든 제가 다 100% 잘못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보험이 안 됐어요. 제 차가. 합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교통사고는.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이 됐었으면 이제 뭐 이제 차량 수리해주고 합의 보고 뭐 치료비 물어주고 하고 이러면 이제 좀 빨리 정리가 됐을 텐데, 이제 보험이 안 되는 바람에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1차 조사 받고 2차 조사를 추후에 알려주면 그때 이제 다시 조사 받기 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왔죠. 이러던 와중에 그 교통사고 난 이제 피해자분들이 합의금을 좀 약간 무리하게 요구를 하셨어요.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제 사정이나 뭐 제 상황에 봤을 때는 굉장히 무리한 금액이었고, 내기가 좀 굉장히 벅찬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그 교통사고 부분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기소 중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계약금을 받아서 그 합의금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제 계약금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계속 날짜를 어기시고 계약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반 제작도 계속 찰피를 미루시고, 뭐 그러던 와중에 서로 뭐 티각태각 하다가 트러블이 생기고, 결국은 이제 서로 싸웠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제가 감금을 했다고 이제 신고를 했는데 아니 같이 사는 집인데 무슨 감금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아무튼 조사를 받고 어쨌든 쌍방으로 검사님이 벌금을 내리신 것 같아요. 합의금을 내기 위한 어떤 이제 마지막 방법이었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되면서 합의 볼 돈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누범 기간이었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제 구속이 됐어요. 또 감옥을 가요. 합의금도 못 내는 상황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고 사실 지금 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죠.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아 진짜 생각지도 못한 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